1968년은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아폴로 8호의 발사, 마틴 루터킹과 JFK의 암살, 프랑스의 68혁명 등 수많은 일이 벌어졌던 해였죠. 그리고 동시에 한 브랜드가 새로운 향수를 내놓았고 그 자체가 혁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수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바로 프랑스 출신의 향수 브랜드 딥티크 이야기입니다. 조촐하게 시작한 공방이었던 딥티크는 이제 아름다운 향을 만드는 브랜드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과연 딥티크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딥티크는 3명의 친구 이브 쿠에랑 크리스티안 고트로, 데스몬드 녹트리트가 모여 1961년에 창립했습니다. 그런데 딥티크가 원래 향수와 캔들이 아닌 패브릭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재미있는데요. 처음 패브릭을 판매할 때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실크나 벨벳 소재가 인기를 끌었는데 3명이 판매하던 패브릭은 면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매장에서 판매하는 패브릭은 팔리지 않는데 매장 장식을 위한 오브제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셋은 사업의 방향을 변경했죠. 패브릭은 계속 만들되 패브릭과 어울릴만한 제품들도 함께 팔기로 한 겁니다. 수많은 상품 중에서도 인기가 특히 좋았던 건 말린 꽃인 포플이었습니다. 향기도 좋고 예뻐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죠. 이 제품이 성공하는 것을 본 창립자 3명은 향초도 내놓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1963년 처음으로 딥티크의 이름을 달고 세계의 향초가 출시되었죠. 이후 이런 기세를 몰아 딥티크는 향수 로를 출시합니다. 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쓸 수 있는 유니섹스 향수였는데 당시에는 이런 향수가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의 성공 이후 속속들이 내놓는 향수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딥티크는 아예 향수와 향초를 판매하는 브랜드로 사업을 전환합니다. 원래 처음 딥티크의 향수가 출시되었을 때 보틀의 모양은 사각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리뉴얼을 거쳐 타원형의 향수 보틀이 사용되죠. 딥티크라는 브랜드의 이름은 딥티크, 즉 그림 두 개를 나란히 놓은 두 폭화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했습니다. 1961년 브랜드를 시작할 때 딥티크 매장의 창문은 마치 누군가 두 개의 그림을 나란히 놓은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차관의 매장 이름이 딥티크가 되었죠. 그리고 현재까지 이 이름은 사람들에게 고급 향수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딥티크의 향수와 향초에 붙어있는 라벨, 과연 어디서 유래된 걸까요? 앞서서 딥티크가 패브릭 가게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 딥티크가 판매하던 패브릭의 패턴으로부터 그 로고가 생겼습니다. 어지럽게 새겨진 글자가 있는 타원형의 라벨, 무언가와 닮지 않았나요? 바로 방패입니다. 창립자들은 고대 로마의 병사들이 사용하던 방패 모양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패브릭을 디자인했고 나중에는 이를 라벨에까지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방패로부터 향수 라벨이 탄생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향수와 향초 사업에 계속 전념해오던 딥티크는 2000년대 들어서 우연한 계기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2001년 미국의 유명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주인공이 딥티크의 향초를 사용하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죠. 잘 때나 목욕할 때 그녀가 계속 딥티크의 베이 향초를 쓰는 모습이 TV 화면에 등장했고 소비자들은 뭔가 있어 보이는 이 향초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딥티크는 2003년부터는 런던,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의 매장을 내면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니치 향수 브랜드 중 딥티크와 바이레도 두 브랜드는 같은 회사 소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커졌어도 3명의 창립자가 의도한 딥티크의 운영 방식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적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해 향수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딥티크의 향은 자연스럽고 고급스럽습니다.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속된 말로 킁킁거리게 만드는 향이죠. 물론 지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특유의 고급스러운 향 때문에 팬들이 많습니다. 또한 향초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실험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철학과 독창적인 향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딥티크, 이제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에 잘 어울리는 브랜드인 딥티크는 그들만의 철학을 가지고 오늘도 향수와 향초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죠.
68혁명의 정신과 잘 어울리는 첫 향수제품 출시 이래로 딥티크가 만들었던 향수들은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딥티크가 어떻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향수를 만들어낼지 많은 기대가 되네요.